엘사 제과급여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 1위인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고 사망 시 계약자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엘사 제과급여 9월 30일 토요일날 23시까지 판매합니다. 꼭!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 신나는 금요일, 유후! 네, 금요일 오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엘사생명 제과급여 정말 아쉽게도 9월 30일까지 판매가 되고요. 10월달부터는 30만원 내려간 매월 생활자금이 7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50만원까지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보호망 9월 말일이면 추석에 빨간 날에는 일 안 하니까 9월 27일 이제 수요일 오후 6시까지만 판매가 되는 거 줘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서 서면상으로는 수요일이죠. 9월 27일 오후 6시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우리 요즘에 또 모바일로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9월 30일 네, 추석날 저녁 23시까지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 추석 때 쉬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영업인은 진정한 영업인 그 중에서도 보험 중에 보험왕은요 추석날에도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은요 영업할 때 일할 때 쉴 때가 구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업 같은 경우는요 제가 평상시에 실제 쉬는 거와 똑같이 항상 늘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날에도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추석날 우리 부모님들 만나고 나서 일단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엘사생명 제과급여 저 보호망이 장점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어요. 타사 대비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고 사망 시에도 역시 내가 냈던 책임준비금, 계약자 적립금을 환급해준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엘사생명의 장점은 뭐냐면 시설급여나 아니면 제과급여 둘 중에 하나 본인 입맛에 맞게끔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네 번째로는요. 내가 납입해도 정말 20년 납입하고 나서 아 제과급여 못 받을 것 같아. 아니면 불필요해 하셔도 내가 냈던 금액 80% 90% 이상 젊은 사람들은 100%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 두 가지. 일단은 타사에는 이런 독소조항, 보험금을 받기 힘든 독소조항이 있지만 엘사생명에는 일단은 약관 해석이 두 가지가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받을 때 매우 용이하다,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장교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을 받아야 일단은 제가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단기 보호 이 여섯 개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아야 일단 매월 생활자금, 가입 금액 70만원에 10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수급자만 인정이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등급부터 5등급은 5등급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인지지원등급이 보건복지부에서 차후에 나중에 6등급으로 새로 신설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6등급이 되면 엘사생명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5등급만 받아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등급 같은 경우는 보장을 못 받고 1호 등급만 받을 수가 있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사생명이 일단은 약관에 독소조항이 없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타사 같은 경우는 엘사생명 빼놓고는 타사 같은 경우는요. 또 독소조항이 있어요. 회사가 법률에 개정이 돼서 일단은 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해율이 높던가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됐어요. 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회사가 손해율이 높다. 아무래도 점점 노인 복지가 일단은 활성화되고 또한 고령화 사회 그래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증가가 되면 지금 현재 2023년 7월달까지는요 14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100만 명 이상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뭐 150만 명, 200만 명 점차 늘어나다 보면
보험사에 가입했던 제가 급여도 손해율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 내용은 다운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회사들은 절대 가입을 하지 마셔라. 결론적으로는 이런 독소조항 애매모호하고 회사에 유리한 해석이 있는 약관은 무조건 피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독소조항은 엘사 생명이 없다 보니까 엘사 생명만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급여 끝판왕 엘사 생명 9월 30일 23시까지 추석날에도 영업을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 가입해도 타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50만원, 30만원 내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심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엘사 생명 너밖에 없어. 너밖에.